부기전이 아주 멋있습니다. 네, 이거 네. 뭐야 오래 키웠는데 아주 오래 잘 컸습니다. 해마다 이맘때 되면 우리 회장님 난초가 분촉돼서 네. 또 나오죠. 네. 이게 참 종자가 좋은 부기전이잖아요. 네, 녹이 네. 아주 찢습니다. 네. 그때 일본에서 그때 전시회 가서 들여온 종자에서 이렇게 분촉해서 키우다가 이제 여름쯤 되면은 항상 부기전을 이렇게 한 두 화분씩 내놓으셨죠. 네. 이렇게 보면 부기전을 이렇게 회장님 부기전 판. 예, 그 부기전도 아주 아주 멋진 자잘하거든요. 어휴, 손바닥보다 크고 녹이 가득한 네. 최상의 부기전입니다. 그래서 회장님 부기전 서로 살려는 사람이 많잖아요. 많죠. 안 주다가 이제 항상 좀 이럴 때 네. 기분으로 하나 분씩 분촉해서 네. 네, 내놓으시죠. 오늘 한 두 개 내놔요. 아, 오늘 두 개. 네. 제가 하나 두 개 내놓으라고 요청해갖고 원래는 안 내놓는데. 네, 원래 안 파는데. 원래 안 파시는데. 강원래도 안 팔다가 그렇게 다리가 그렇게 다쳤잖아요. 팔 수 있을 때 팔아야죠. 하여간 부기전, 뭐 천혜복륜, 네. 또 저기 건국이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매년 이만큼씩 한 쪽씩 떼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하고 네. 또 그걸로 또 종자 업그레이드 하시고 네, 네, 네. 아,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평생 이 난초랑 같이 이제 예? 연세를 같이 들어가시는 게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기분 좋죠. 좋아요? 네. 네.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어디 갈 데가 항상 있고 네. 회장님 연세 회장님보다 바쁜 사람 없을걸요? 없습니다. 그렇죠? 네. 근데 뭐 사람은 전부 다 뭐 걱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난초 보면서 걱정 한숨에 얘네들은 또 한번 네. 성장을 하고 네. 사람의 어떤 걱정과 그런 염려를 먹고 자라는 게 또 난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 기적을 보여주기도 네. 하고 변신을 하기도 하고 돌연변이가 나오기도 네. 하고 저는 뭐 한 두어 군데 뛰어다니니까 네네네. 쉴 틈이 없죠. 아, 그러니까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. 직장인들보다 더 바빠요. 네. 여긴 또 이제 두엽밭 두엽을 네. 또 이렇게 구우면서 돌연변이를 또 기다리시는구나. 네, 기대도 하고. 네, 안 나오면 또 떼어서 분촉도 해서 뭐 기름값도 하시고. 네. 그래 뭐 기름값이라기보다 사람들 다 식사 네, 밥 사주고 네, 커피 사주고 재미로 하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쪼아보는 재미. 네. 네.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돈, 건강, 또 놀거리. 네. 요 세 가지를 충족시켜 주는 게 아마 이 부기란이 아닌가 싶어요. 네. 야, 우리 회장님 봉오코. 아, 봉오코 그거 아주 명물이죠. 잘 네. 아주 명물. 잘 키워서. 네. 진월도 아주 멋있습니다. 아, 진월도 네. 또 있어요? 신화도 생기고. 네, 네. 이건 뭐 이 옥향도 옥향. 아주 잘 생긴 있거든요. 옥향이네요. 네. 옥향은 또 금강보랑 또 전혀 다른 매력이 네, 있어요. 약간 네. 투성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약간 입속이 비쳐지는 듯한 투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운도 끼고. 네. 그 소싯적에 장가 가시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옥경이었어요? 옥향이었어요? 그때 비밀이지만. 옥향입니다. 옥향이었나요? 상단이 아니었나요? 옥향입니다. 그래서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다시 옥향이를 아주 고가에 들이셔서 매일 옛날 생각하시면서 옥향이를 네. 키우시죠. 네. 잘 키워야지. 잘 키워야죠. 새끼 나면 이름 뭐라고 하실 거예요? 생각해 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한국의 시미즈상을 꿈꾸는 모단 패밀리의 정알 회장님 난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